네, 여자 싱글 옥산나 바이오 29살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선수인데요. 릴라하메르 동계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 또 유럽 선수권 2위, 세계 선수권 1위를 기록한 옥산나 바이오. 음악은 티나 터너와 마돈나의 제임스 본드 메들리. 옥산나 바이올. 체인지 카메라팀. 이 선수 94년 릴리 헨메르 동계 올림픽에서 정말 아주 강렬한 몸으로 백조의 모습으로 금메달 땄을 때의 모습을 네.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린 모습의 옥산나 바이올에서 네. 이제는 성숙한 여성의 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몸이 야유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은퇴를 한 이후 갑자기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네. 프로로 전향한 이후로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많았었는데요. 네. 아주 멋진 여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프로 전향 후에 몸집은 좀 이렇게 커졌지만은 그 화려한 몸집은 누구도 따라갈 수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없는 연기력이 있는 그런 스케이터거든요.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옥산나 바이올, 29살 우크라이나 선수. 너무 일찍 영광을 맛봤어. 한동안 다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런 또 슬럼프가 갑자기 어린 나이에 많은 영예를 얻었기 때문에 네. 슬럼프가 많았었는데요. 네, 다시 딛고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올림픽 선수라든지 스타들은 수많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팬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오래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더 의미가 있겠죠. 예,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는 옥산나 바이올. 많은 선수들이 이 함성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늘 빙상장에서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의 장점은 뭐라고 보셨어요? 네, 이 선수 아무래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여유 있는 스케이팅과 네. 유연한 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과감한 표현을 참 많이 하는 선수예요. 네, 선수 굉장히 유연했었거든요. 네, 네, 아직은 그때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예. 아직도 그런 서정적인 그런 연기는 여전합니다. 예, 여성적인 매력을 훨씬 풍기고 있는 옥산나 바이올 29살 우크라이나 선수의 연기였습니다. 이 키스앤크라이존에서 포즈를 취하면서요. 또 우리 한국 어린이들, 그 꿈나무들이죠. 꿈나무들에게 네.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좋은 기억도 또 남겨주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 선수들이 이 슈퍼스타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그 꿈나무들을 기도도 했어요. 네.